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93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오픈 프레임워크스를 처음 써봤습니다. 오늘은 텍스트 모드 프로그램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실제로 오픈 프레임워크스를 이용한 텍스트 모드 프로그램 제작은 뭐, 다른 점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드 모양이 C++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오픈 프레임워크스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셋업이라는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함수, 그리고 드로우라는 함수가 반복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전 챕터에서 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교재 168쪽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 현재는 셋업에서 이전에 20곡의 게임의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함수의 바디만 바디는 똑같고요. 함수의 이름만 셋업에서 코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셋업이라는 함수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코딩을 하시면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일반적인 C 코딩과 동일하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이 끝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바디는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지금 코딩은 500.cpp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픈 프레임워크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다른 파일을 손대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500.cpp 파일 내부만 손을 대시면 되고요. 초기에 한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셋업에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 두개 뜨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프 창, 하나는 어디갔나요? 아, 예, 그 상황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draw라는 함수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래픽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콘솔 창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 크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게요. 보시나요? 예전에 코딩했던 20개의 게임입니다. 동일하게 작동이 하고요. 70이라고 정답을 입력하면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래픽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픽 창은 draw라는 함수에서 그려주기 때문에 draw라는 함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 setup 함수에서는 그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 모드에 대한 설명은 19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196쪽부터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